6. 통걸에서 자신있게 내놓는 뉴페이스. 걸그룹 스테이시를 소개한다. 뿌잉뿌잉. 시은이와 쩌용. 스테이시의 메인 보컬 박시은. 연기 경력이 무려 7년. 하지만 본투비 아이돌의 길을 주체할 수 없어 아이돌을 안 할 수 없었다. 멈출 수 없어 절대. MBTI는 ENFJ. 언변 능숙형. 찰떡이다. 말랑말랑 모찌 강아지처럼 생겼지만 아주 야무진 완벽주의자다. 춤이랑 노래는 다들 봤을 테니 통컬은 영어와 연기 검증에 들어간다. 류. 예쁜 애 다음 예쁜 애로 넘어가 보자. 이름 윤세훈. 스테이시의 서브 보컬. 멤버들 사이에서 애교 만땅 사랑둥이 포지션을 맡고 있다. 세훈의 TMI 하나. 죽기 전에 백종원 선생님이 직접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어보고 싶다고 한다. 엄마에게는 미안하지만 엄마 말고 꼭 백종원 선생님이 끓여줘야 한다. TMI 둘. MBTI INFP. 눈물 많고 호기심 많고 거절을 못한다. 그렇다면 성대모사 하나 해달라. 거기 스폰지밥! 어서 보트 멈춰! 더 센 걸로 하나 더 해달라. 담비는 TV 보컬이니까 엄마가 이제 좋아! 류. 브라필레 첫째 딸 인사 올린다. 이름 배수민. 스테이시의 리더이자 서브 보컬이다. 도도한 고양이상이지만 실제 성격은 귀엽고 해맑은 토끼다. 근데 애교는 수민이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태어난 건데. 요즘 세상에 애교는 중요하지 않다. 수민이는 눈썹 웨이브를 잘하니까 됐다. 고향 포항에 최애 들깨칼국수 맛집이 있는데 못 먹은 지 오래되어 슬프다고 한다. 수민아, 우리가 칼국수 100그릇 사줄게. 아참, 시옷 발음을 잘 못한다는 루머가 있던데 통컬에서 확인해봤다.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 숲속에서 살아도 슬럼프는 온다. 류, 04년생 언니 제이다. 몰라, 예쁘면 다 언니다. 스테이시 서브 보컬 장유은. 활동명 제이. 제이의 단발 미모는 안 본 사람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표정 천재 스킬까지 더하면 게임 끝이다. 단발 여신의 입덕 포인트는 또 있다. 청순 상큼 이모 뒤에 숨겨진 반전 보이스. 두아리파 언니의 버금가는 힙스러움. 통컬에서 단독 공개한다. Crazy thinking about the way I was. 류. 키 170. 팀 내 최장신. 스테이시의 잘생뿐 담당 심자윤. 시크함 그 자체일 것 같지만 사실 스테이시의 분위기 메이커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윤이 말만 하면 다들 웃는다고 한다. 컴퓨터 자격증도 있는 똑똑이다. 그렇다. SL 자격증을 갖고 있다. 똑똑이 윤은 과감한 컨셉도 찰떡같이 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어디 한번 감상해보자. 운전은 못하지만 I'm a racer. 류. 여기까지 잘 보고 있는 여러분 아이사가 사랑한대요. 이름 이채영. 스테이시의 리드 보컬. 맹 오늘 오가는 만능 비주얼이라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예쁜 게 있다면 바로 따뜻한 심성이다. 마음까지 따뜻한 당신은 도덕해. 언니와 동생들의 고민 상담부터 식사 메뉴 선정까지 커버하며 스테이시의 엄마를 맡고 있다. 우리 엄마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 광고도 주세요. 아 그냥 주세요. 써볼래? 류. 브라필레 딸랑 구들. 큰일을 낼 것 같다. 지금까지 류.